4.3 관련 기획 뉴스로 이어갑니다. 4.3의 광풍은 인적 피해뿐 아니라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입혔죠. 당시 부모를 잃은 유족들은 조상 땅이 있는지도 모른 채 힘든 삶을 살아오다가 누군가에게 땅을 빼앗기기도 했는데요. KBS는 4.3 73주년을 맞아 희생자 유족들의 잃어버린 땅을 조명하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탐사K 취재팀 김가람 기자가 잃어버린 땅을 두고 빚어졌던 대규모 소송을 소개해드립니다. 제주 경마공원 주변 수풀만 무성한 임야. 4.3 당시 잃어버린 마을인 원동마을 터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1948년 11월, 군인들이 들이닥쳐 주민 40여 명과 길 가던 사람 등 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계령을 내렸는데 이제 속에 안 갔다고 해서 전부 다 붙들어가지고 다 이제 죽여버린 거죠. 학살시켜버린 거죠. 4.3 당시 원동마을에서 부모를 잃고 서울로 떠나 살던 강응필 씨가 제주에 돌아온 건 1983년. 강 씨 할아버지의 지분이 있던 공동목장이 마을 유지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을 유지가 공동목장의 조림 사업을 한 뒤 농지위원들로부터 자신의 땅이라는 증언을 받아내 소유권을 가져간 겁니다. 나무를 심고서 세 사람이 그걸 나무 심은 거를 인정해주면은 아마 이거를 이제 저 이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가족의 땅이 이유도 모르게 남에게 넘어간 건 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분을 돌려받거나 포기한 경우를 제외한 원동마을 유족 19명은 1989년 마을 유지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며 원동마을 터에서 무언굿도 가졌습니다. 이 경찰들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탄압을 하고 유족들에게 좀 유족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구술을 하면서 이 결의를 보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당시 재판 과정에선 이례적으로 현장 법정이 열리고 증인도 수십 명이 동원됐습니다. 결국 확인 없이 보증서를 써줬다는 농지위원들의 증언이 나왔고 마을 유지가 허위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조상의 어떤 흔적을 찾은 느낌? 그러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도 그 땅이 있었다는 것도. 대법원에서는 조림 사업을 통한 당시 유지의 일부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돌려받은 땅이 다소 적어졌지만 4.3으로 잃어버린 땅을 찾아낸 대규모 소송이었다는 데 의미가 컸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분명 중산간 마을에서 그때 초토화되면서 잃어버린 마을이 되는 과정에서 옛날 조상들이 땅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건데 이게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송 이후 4.3 유족들의 잃어버린 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지금도 땅을 돌려받기 위해 힘든 싸움을 이어가는 또 다른 유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탐사K입니다.